반갑습니다. 에릭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릭선이에요. 안녕하세요. 에릭선 맘이에요. 그림으로 배우는 영어원, 젠틀맨을 해보겠습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2. Gentle. Adjective. Not rough or violent in manner or movement. Example. Be gentle when you brush the baby's hair. 13. Gentleman. Noun. A man who behaves well towards others and who can always be trusted to act honorably. 12. Gentle. 온화한. 이런 말이죠. Adjective. Not rough. 안 거칠거나 or violent. 안 폭력적인. In a manner. 그 태도나 or movement. 행동에서. 그 영어는 요렇게 한국에서는 뭐 not이 들어가면 안 거칠다, 안 폭력적이다 뭐 이러는데 단어 하나가 들어가면 이 전체를 다 노라고 할수 있는 영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번역을 안 거칠거나 안 폭력적인. 뭐, not이 앞에 들어가면 뒤에 거 전부 다 꾸민다는 거. 그걸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mple, gentle, be gentle, be 있으세요. gentle, 온화하게. When you brush, 당신이 빗을 때, 머리를 빗을 때, the baby's hair, 그 아기의 머리카락을 보시면 그맨 처음에 be가 있죠. 그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 동사 원형은 명령형입니다. 뭐뭐 해라. 그 원래 뜻은 뭐뭐 해라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 원형을 왜 명령을 썼을까 했다는 거는 뭐겠어요? 처음에 언어가 만들어질 때 명령하려고 만든 말이고 그 언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명령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때 시키려고 만든 말이 만들어질 때 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이런 원시적인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어로 썼다는 거는 영어가 만들어질 때 명령하려고 언어가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 gentleman. 그 신사 이런 말이죠. 뭐 직역하면 젠틀이 온화하니까 맨은 남자. 그 온화한 남자. 그래서 신사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Noun, a man. 한 남자. Who? 그 사람은 behaves well. 행동해요. 잘 좋게. Towards 뭐뭐 쪽으로 others 다른 사람에게. And 그리고 who? 그 사람은 can 할수 있어요. Always 언제나 be trusted. 그 신뢰를 받게 to act 행동을 honorably, 그 명예롭게. Next, gentle 보시면 라틴에서 올드 프렌치에서 gentle. 저번 시간도 그 general 했죠. 그 general 하고 gentle, generous 다 원이 같습니다. 쟤네가 뭐라 그랬죠? 그 개놈이라 그랬죠. 그 유전적인 타고난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 올드 프렌치는 영어의 두 번째 섹터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기초가 영어, 그 순수 영어, 그러니까 저머, 독일에서, 거기가 앵글로색슨 족들이 있는데 넘어와서 그 네덜란드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어, 독일어, 뭐 영어, 이 어원이 고대는 같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노르망디라고 프랑스 북부에 그 위에 있는 노르망족, 노르스만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 이런 말인데 그 사람들이 하도 침략을 하니까 프랑스에서 노르망디 그쪽이 땅을 내줘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또 잉글랜드로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또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영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올드 프렌치를 쓰는 노르망디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의 지배 세력이 됩니다. 왕족들, 귀족들이 되면서 그때 당시 때 올드 프렌치에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원을 보면 올드 프렌치에서 넘어온 말이다 이러면 그 시대 때 넘어온 말이라는 거 이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원적으로 보면 젠틀이 개놈 그 유전자의 타고나 그리고 젠틀 제너러스 뭐 그런 말들 다 같은 어원이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에를 에릭슨이 읽어 보겠습니다. We do English
from old French, gentle, high born, noble, from Latin, gentilis, of the same clan, si gentile. The original sense was nobly born, hence cultus, chivalrous, later mild, moderate in action or disposition, middle 16th century. Next, 이터널 스테이지입니다. 젠틀맨이 젠 플러스 엘맨 그래서 젠이 개놈이라 그랬죠. burn 아까의 어원 보시면 뭐 노블 번뭐 그러니까 좀 귀하게 태어난 타고난 그래서 이거 보면 태생이 좋은 그러니까 타고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신사라는 말로 번역했고 그걸 지금도 쓰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젠틀이 온화한 정중한 가문이 좋은 그래 젠틀맨이 신사 그리고 보통 젠틀맨 하면 그 영국 신사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 영국인들이 굉장히 조금 폭력적이고 뭐 이런 무력적인 사람이라는 거. 원래 태생이 그래서 이제 컬트족을 몰아내고 잉글랜드를 만들고 그 대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문화를 꽃피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뭐라고 이런 체인지를 한다나? 그러면서 자기 이미지화를 만들어요. 그래, 그 만들어진 게 젠틀맨입니다. 저는 그래 봐요. 그래서 저는 본성적인 게 그, 홀리건? 그 영국 보면 축구 경기 이런 거 하면 완전 뭐 거의 전쟁처럼 합니다. 그 서로. 그래서 지금 축구도 영국에서는 영국 한 나라로 노는 게 아니고, 잉글랜드 대표팀, 뭐, 스코틀랜드 대표팀, 뭐 웨일즈 대표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축구 협회에서도 뭐 다르게 합니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중적인 홀리건적인 그냥 폭력적인 그 원시적인 이미지가 있고 그거를 다 단어로 넘어 가지고 젠틀맨이라는 이미지 좀 이중적으로 두 개를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국을. What is this represented by a picture? Picture 스테이지입니다. 젠틀맨이 젠틀얼맨 그래서 뭐 탄생한 그 태어난 그 태생이 좋은 남자 그래서 신사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젠틀맨 이미지가 있죠. 그 요거를 뭐 신사라는 말로 번역을 썼는데 큰띠신 선비사 그러니까 약간 좀 온화한 선비 뭐 요런 말로 번역을 씁니다. 품행과 예의가 바르고 점잖고 교양이 있는 남자 아까 영양사전 보시면 있죠. 그래서 이다 이런 말들이 원래 있던 말이 아니고 번역을 하는 거. 그래, 요렇게 한 세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넥스트. 파이널 스테이지입니다. 젠틀맨이 젠올맨 그래서 그 태생이 좋은 남자. 그 신사 이래 됐습니다. 예문을 에릭슨 마미가 읽어 보겠습니다. Be gentle when you brush the baby's hair. 넥스트. 사운드 스테이지입니다.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2. Gentle. Adjective. Not rough or violent in manner or movement. Example. Be gentle when you brush the baby's hair. 13. Gentleman. Noun. A man who behaves well towards others and who can always be trusted to act honorably. 12. Gentle. Adjective. Not rough or violent in manner or movement. Example. Be gentle when you brush the baby's hair. 13. Gentleman. Noun or man who behaves well towards others and who can always be trusted to act honorably. 에릭슨이 읽어보겠습니다. 12. Gentle. Adjective. Not rough or violent. In manner or movement. Example. Be gentle when you brush the baby's hair. 13. Gentleman. Noun. A man who behaves well towards others and who can always be trusted to act honorably.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2. Gentle. Adjective. Not rough or violent
in manner or movement. Example: Be gentle when you brush the baby's hair. 13. Gentleman. Noun: A man who behaves well towards others and who can always be trusted to act honorably. Have a nice day.